주말 동안 올겨울 막바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랜만에 겨울다운 추위지만 올겨울이 유난히 포근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3도로 시작했고 한낮 기온도 3도 안팎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맑은 날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 광주 영하 1.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도, 무안과 영암은 2도, 강진 3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이맘때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5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고요. 특히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오후 들어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최신 해상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 이후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